술래 잡긴 여기까지. 상해에서 만나기로 했던 사람 나오지 않을 거야. 당신이 약속한 돈 이미 내가 다 지불했거든. 이번엔 꽤 치밀했어. 신분도 바꾸고 일자리까지. 물론 당신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었겠지만. 그냥 보내줘. 나 좀 봐줘 제발. 여기까지만 해. 여기까지만. 더는 곤란해. 그만. 그만. 도망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보세요.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.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. 같은 편이 될 수 있는지 그때 다시 생각해보죠. 제 얼굴이 제 인생을 망쳤다면요? 살기 위해서 얼굴을 바꿔야 해요. 오늘 갤러리 장사 끝났습니다. 보고 해야지. 적자투성이 갤러리라 미안합니다. 사과도 해야 되고. 이번 신인 작가 발굴 프로젝트 기대해도 좋아. 우리 갤러리 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거니까. 잘하면 대표 작가 하나 건지겠어. 갤러리에도 관심 좀 주면 안 돼? 경갤러리 주인은 너야, 서정원. 알아서 잘하면서. 그리고 갤러리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경이야. 집에 가서 이거나 봐. 내가 보기엔 서정원이 세상에서 그림 제일 잘 봐. 스크린 카피한 거니까 몇 작품 추려줘.